90% 직장인 사이보그라서 괜찮아. 직장인이 무슨 사이보그냐? 기계냐? 머신이냐? 그거 알고 있어. 아, 이럴 때 직장인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쪽을 왜 안 쳐요? 아, 놀고 있어요? 아, 노는 사람이야. 아, 근데 얘가 비 맞냐? 비가 왜 이렇게 우그러졌냐? 산성비냐? 야, 이렇다 보니까 97%, 3%는 뭐냐? 3%는 못 뻔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아들, 전무님 딸, 이사 조카, 그냥 철밥통들.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냥 크, 그냥. 다음, 사회면 보겠습니다. 소사이어티. 올봄 중국에서 최악의 황사 덮친다. 올해 말입니다. 이 중국의 이 사막에 비가 안 와가지고요. 이 정말 올봄에 최악의 황사가 이 우리나라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 참 걱정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황사의 이 당사자인 중국은요. 그냥 대책을 강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더라고요. 지가 왜 대책을 안 강구할까 따져봤더니 다 속셈 있고 꿍꿍이가 있더라니까요. 야, 깜짝 놀라서 저런. 황사 마스크 대부분이 중국산. 마스크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마스크 팔아먹어. 황사가 불명불수록 마스크는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살 때도요.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딱 구별하고 사야 된다니까요. 중국산이면 다 써있잖아요. 거기 영어로. Made in China. 아, 차이나 몰래? 아, 근데 차이나가 왜 차이나인 줄 아십니까? 국산하고 품질이 차이나니까 차이나예요. 자기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박수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고. 라이프. 꽃샘 추위로 30년 만에 가장 추운 경치. 정말 지난 겨울에 더럽게 안 춥더니만 3월 되니까 겨울이 왔어요. 이제 계절이 사계절이 바뀌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겨울, 여름, 가을이에요. 어? 지난번 경칩 때 그 개구리들이 경칩 때 나와야 되는데 야 경칩이다 밀고 얼어주고 되는 거예요. 진달래 개나리들이 아우 따뜻해 음이 추운 거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딱 제가 봤더니요. 이게 바로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말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했다. 지가 그 대책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썰렁개그 적극 지원하기. 썰렁개그 한 번 할 때마다 지구 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썰렁개그 서너 마디 치면요. 그냥 빙하기가 다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그 콘서트에 그 재미 더럽게 없는 코너, 사람들 하나도 안 오는 코너, 외산이란 코너. 이게 왜 방송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정부에서 백으로 밀었다니까, 백으로. 그래서 지구 온난화 온도 떨어뜨리려고. 예? 이주일 만평도 정부 백이라고? 나야, 나지! 너희 올라! 깔고 있어, 지금. 이주일이 바라본 오늘의 세계. 오늘의 헤드라인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 근처 직장 동안 헤드라인을 정리하자면. 황사에 대책 없는 썰렁한 중국 정부. 한국 사람이 사이버구냐? 이주일 만평. 끝! 안녕하세요. 박원장의 매직클리닉 치과의사 매직박입니다. 제가 치과의사다 보니까 아, 너 이 하나는 참 잘 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예, 저는 이런 이 하나뿐 아니라 이 여러 개도 잘 뺍니다. 그리고요 눈알도 이렇게 잘 빼고요. 눈알은 괜히 했네. 그리고 제가 안경을 끼고는 있지만 안에 렌즈도 끼고 있거든요. 이 렌즈도 제가 상당히 잘 뺍니다. 아,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렌즈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잘 닦아서요. 눈 안으로 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입 빼는 것뿐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빼는 데는 어느새 달인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저도 못 빼는 게 있어요. 살이죠. 살이 안 빠집니다. 혹시 살 빼기에 달인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같이 삽시다, 예?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뺄 때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요. 저는 좀 특이한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요. 이를 뺄 때 저만의 도구 이걸 이용합니다. 실이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를 뺄 때 실에 묶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빼신 기억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실은 마법의 실이기 때문에 제가 양쪽 끝을 잡고 후 하고 풀면 놀랍게도 실이 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 마법의 실을 가지고 방청객 한 분을 모시고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네. 네,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마술사거든요. 네. 자, 앞에 보시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0살이요. 20살.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마술입니다. 아니, 장난이에요. 성함이? 그 이건재입니다. 이 건재 씨. 네. 네,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보물 1호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어떤 거죠? 마술 도구요. 마술 도구요? 아, 네. 마술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 작년 한 2년 동안. 아, 네. 근데 네, 잘하진 못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네.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요, 이 마법의 실을 가지고 이분의 이를 뽑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분의 보물 1호를 뽑아보는, 이 자리로 뽑아내는 그런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당황되네. 자, 그래서 자, 앞에 보시고요. 관객 여러분들께만 이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 물건들을 제가 카드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만 보시고요. 자, 이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 보물 1호일 것 같은 카드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의사 면허증이나 이런 게 제 보물 1호가 될 수 있겠고요. 김쌤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으신 머리칼 이런 게 본인의 보물 1호가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카드를 잘 지나갈 테니까 원하시는 부분에서 스톱을 해주시면 그게 본인의 보물 1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셔도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네, 이쪽에 있는 카드 하시겠어요? 이쪽에 있는 카드 하시겠어요? 저쪽. 왼쪽에 있는 카드,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카드를 드릴 테니까 제가 보라는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이 카드를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해서 가슴에 잘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상자를 보면 이분이 평소에 아끼실 만한 물건을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구호와 함께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놀랍게도 이분이 평소에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이 이동을 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마법의 실을 이용해서 이 마법의 실을 제가 이쪽에 잘 걸쳐둘게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평소 보물 1호를 제가 이 마법의 실을 잡아당기면 놀랍게도 마법의 실이 저절로 그 물건에 매듭을 지어서 갖고 올라오는 그런 신기한 마술이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분의 보물 1호 빨간 미디어가 올라옵니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뭐요, 뭐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아, 생각 안 했는데. 저 또 편집될 것 같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네. 아, 뭐 아까 보셨던 비디오나 뭐 속옷이나 맥락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마법의 끈이 속옷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이분이 고르신 카드 역시 속옷.